저기 형님. 아?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. 왜? 왜 요즘 누님 얼굴 보기가 이렇게 힘들어졌어요? 아, 요즘에 네. 신부 수업 받잖냐. 날 잡으셨어요? 그래, 결혼 날짜 잡았지. 와, 형님 축하드리겠습니다. 고맙다. 기분 좋으시죠, 형? 아니야. 아니, 기분 좋으세요, 왜 여기서? 아니야, 아, 기분 좋잖아요, 지금. 아니야. 좋잖아요, 지금. 네가 장가가? 내가 가는 거 아니야. 네. 빨리 일해, 청소. 어, 다녀왔어? 다녀왔습니다, 서방님. 아, 아이 무슨 서방님이야, 또. 형만이 돈을. 신부 수업 받는 데서 이 남편한테는 이렇게 애교를 딸라키는시오. 아, 그래서 그런 거야? 예. 야. 여자가 이렇게 딱딱거리는 것보다 이렇게 사근사근한 게 좋지 않습니까? 물론 그렇지. 아, 안 그래요, 지리 아빠? 애 낳니? 아빠가 왜 나와, 거기서? 지리 아빠. 그게 무슨 얘기야? 아이, 우리가 결혼하면 이렇게 애기가 태어날까 아닙니까? 이세가 태어나지. 이치선 예지, 경례래, 합치선 지래. 이름이 그러니까 이지래. 이지래. 촌스러워요. 그게 뭐야 이름이. 지금 장난이고 지금부터 제가 신부 수업에서 배운 걸 다 경례씨한테 써먹갔어. 와, 와, 배운 걸 실습을 보여주겠다. 먼저 남편 아침 출근 시킬 때 넥타이 매는 법. 어, 넥타이. 네. 다 배웠나 봐. 네, 그럼요. 이렇게 먼저 좋겠다, 이렇게 끝선을 맞추는 겁니다. 어, 끝선을 맞추. 끝선을 맞춘 소리 이렇게 한 바퀴 돌리고 두 바퀴 돌리고 세 바퀴 돌리고 아, 많이 돌리면 이렇게 어지럽게 뛰어? 네 바퀴 돌린 다음에 이렇게 쭉 잡아가지고 소리 쭉. 아, 이게 뭐예요, 이게? 지금 내가 볼 때 잘 되는데 이게 이게 지금 새끼 꼬는 거지, 이게. 아이고. 쉬운 게 아니야 이게, 어렵다고. 그리고 딱 나간다 출근하러.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아, 그래요. 챙겨주는 게 있잖아. 손 쓰건 그래 그래. 자, 간다. 다녀오시라요. 지금 회사 가니 목욕탕 가니 이게 왜 나와 이게? 에이, 조그만 쓰건보다 이렇게 큰 눈이 좋지 않습니까? 이렇게 복복 닦을 때. 뭐 하나 제대로 배운 게 하나도 없어요. 하나도 참. 그래도 그건 알 거야. 뭐야? 있잖니. 남편이 출근할 때 그 사랑의 정표. 아, 배웠지요, 배웠. 배웠어? 아, 그래도 형만 있는데 손 닦게 네? 합니까? 어때? 아, 어차피 형만이도 이 다음에 장가하려면 미리 배워두는 것도 괜찮지. 어? 배워야죠. 자, 그러면 사랑의 정표로 네. 남편이 출근을 한다. 볼을 내민다.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. 사랑하니까 이렇게 툭. 이게 아니고요. 이 사랑의 표시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쭉 내밀면 보고 배워. 그럼요. 쭉 내밀면. 볼을 살며시 잡고 당겨요. 자기. 아. 야. 경례 씨 얼굴 맞추는데? 괜찮습니까? 괜찮습니까?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. 그게 아니야. 근데 지선이 밥은 할 줄 알아? 밥. 싫어요. 전기밥솥에다가 쌀 딱 넣으면 밥 쫙 되는 거든요. 그럼 빨래는? 빨래 세탁기에다 딱 넣고 소리 이막 세제 물 탈수까지 다 됩니다 이제. 우리 집에 세색실 오는 거야? 가정부로 오는 거야? 응? 뭐 그게 뭐야 그게? 응? 뭐 제대로 하는 거 그래가지고 어떻게 현모양처가 되겠어? 기딴 소리 마시라요. 저도 다 생각이시오. 누구 뭐 태어나면서부터 잘했습니까? 다 이렇게 하면서 배우는 거 아닙니까? 그건 그렇다. 그러니까 제가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한 걸 가지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? 아니 혼숙감 그럼 다 준비해서 온단 말이야? 혼숙감이 무슨 필요가 있어? 사랑이 있는데. 그래 혼숙감 우리 집에 다 준비돼 있잖아. 그렇죠. 그럼 뭐 요즘 시대말로 지참금 갖고 오겠다는 얘기야? 사랑이 있는데 무슨 지참금이 필요합니까? 그래 나도 다 필요가 없어. 지선이만 오면 돼. 몸만. 가장 중요한 거. 뭐 중요한 거? 먹을 때 쓰는 거 이렇게. 안 굶겨 안 굶겨. 응? 걱정 마. 형만이까지 와도 다 먹을 거 있어. 에이 뭐 왜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. 하나도 배워온 게 없어? 배웠다며. 이제 진짜로 잘하는 거 있어. 뭘 잘해? 남편이 퇴근을 했다. 네. 그래 퇴근했다. 길면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? 힘들지 그건. 이제 엄마. 아무 말 안 돼가? 자기 시원하지? 아니? 안 시원합니까? 안 시원해 그 정도. 자기 시원하지? 아니? 안 시원합니까? 그래. 자기 시원하지? 이게 뭐야 이게 아프게. 이게 장단을 못 맞춰줍니까? 여자가 애교를 떨면 길이 시원해 이런 말도 있어야 돼요.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편이 회사 가서 피곤한 거보다도 하루 종일 가정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얼마나 수고가 많아. 그때 남편이 아내에게 힘들었지. 와. 하루 종일 이게 행복한 거지. 아, 그래. 아유,
자기를 왜 그러세요? 왜 그러십니까? 왜 그러세요? 사실은요 고백할 게 있어요. 아, 뭔데요? 제가요 옆집 빵집 주인이었거든요. 그래서 매일 이 집 망해라 이 집 망해라 악담하다가 우리 집이 먼저 망했잖아요. 역시 사람은 마음을 곱게 써야 돼요. 아유 안 됐습니다. 그럼 행복하세요. 예. 아유 안 됐다. 망했다니까. 예? 하나 빠뜨린 게 있어요. 예 말씀하시라요. 빵빠라 빵빵 빵빵. 아이고 망했다고 기려는 사람이 망했다니까니 그래도 불쌍합니다. 그렇지? 근데 사람은 역시 착실하게 살아야 돼. 그리고 지선이도 그 신부 수업 덜렁덜렁 그렇게 맞지 말고 제대로 받아가지고 착한 아내가 되라고 알았어? 알겠습니다.